꽉 채워져서 왔다 갔다 서로 벌집은 못 막습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철구를 이렇게 받아줍니다. 왔다 갔다 강아지 구하기 게임. 게임할 때 무료 광고 보면은 계속 나오는 게임이죠. 자, 이게 뭐냐면은 그림을 그려서 강아지를 구하는 건데 벌통에서 벌이 나옵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벌에게 물리지 않게끔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벌이 와도 보호가 되죠. 그래서 여기 지금 초가 지나가잖아요. 이 초 동안 버티면 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방송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냐, 노노그램 하다가 광고가 나올 때 이 게임 광고가 나왔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그걸 계속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벌에게 물리지 않게끔 지켜주면 되는 아주 단순한 게임입니다. 솔직히 보면서 하고 싶었어요.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자, 갑니다. 자, 벌이 여기서 나오죠. 7초 동안 버텨야 돼요. 그림을, 아, 땅이 있으면 안 그려지는구나. 아, 잠깐만, 잠깐만요. 아,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를 덮으면 되잖아. 아, 벌통은 안 돼요. 벌통은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병목현상, 여기서 병목현상 만들어주고 그래서 또 병목현상 만들어주고. 어쩔래? 절대 못 나오죠? 절대 미로, 내가 만든 미로 못 나오죠? 절대. 오케이. 왜 나 잘했는데 왜 이거야? 요만큼만 써야 돼. 그리는 거. 아, 다시 미안해요. 미안해. 오케이. 알았어. 아, 다시. 됐다. 오케이. 막아내버리, 굿! 최대한 아끼려면 직선으로 해야 돼, 그치? 자, 최대한 아껴. 자, 요 정도만으로. 아, 잠깐만. 아, 너무 아꼈다. 재료 너무 아꼈다. 잠깐만. 오케이. 오, 노린 건 아니었는데 아주 깔끔하게 성공. 자, 두 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얘네는 벌통을 가둘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서로 꽉 채워져서 왔다 갔다 서로 왔다 갔다 되게. 오케이. 벌집은 못 막습니다. 왔다 갔다. 자, 왔다 갔다 굉장히 쉬워요. 자, 별 3개 감사합니다. 자, 요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되죠. 치트키 찾아냈죠? 왔다 갔다. 자, 벽 끝으로 못 움직이게 이렇게 딱 밀어넣고 왔다 갔다. 알았다. 나 알았다. 얘네 이쪽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바보들 돌아가면. 얘네 왜 그래? 얘네 뭐래? 아, 찔렸다. 오케이 알았어. 얘네는 지금 AI가 좀 구리니까 요거는 일단 안 막아도 될 것 같고 여기를 크게 막아. 의도치 않게 왔다 갔다. 자, 요것도 쉽죠? 텐트 하나 만들어주면 왔다 갔다. 자, 아무리 덤벼도 안 되죠? 왔다 갔다. 자, 나 떨어지다. 아, 용암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구나. 오케이, 왔다 갔다. 자, 여기 위에서 철구가 떨어집니다. 요거는 철구를 지켜줘야 되니까 철구를 요렇게 받아줍니다. 왔다 갔다. 자, 그 다음 주세요. 비트 주세요. 자, 용암 떨어지죠. 용암 떨어지면 어떻게 돼? 보호해주면서 떨어질 때 조금 아플 수도 있으니까 요 정도의 그 잉크 손실 좀 약간 플렉스 해주고 이렇게 하고. 안 온다. 옆으로 안 온다. 바보 같은 AI. 왔다 갔다. 오케이. 나 별 두 개야? 다시. 별 두 개 받을 거면 안 했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사실. 이렇게 UFO 버거로 비비안 웨스트우드로 하면 되잖아. 클립 형태로. 왔다 갔다. 야,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개사기 아니야? 이거 못 뚫잖아. UFO 버거 한번 해주고요.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건데? 너무 쉬운데요? 이거 뭐야? 게임이 왔다 갔다.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뭐야 이거? 이거 준다고? 볼까?
저 사실 이거 결제했거든요. 광고 안 나오는 거 4,900원 더 벌라고 하네 얘네들. 아우 됐다 됐다 됐다. 아 근데 안 이쁘네. 안 해. 징그러워. 이거 할래. 아! 아 싫어! 오케이 아무튼 이거 침 닿아도 안.. 침 닿는 건 괜찮겠죠. 야 이거 어떻게 할래? 이집트식 미라공법 이거 어떻게 할래? 이집트식 미라공법 못 뚫쳐? 아 이거는 용암에다가 아.. 걸어. 오! 걸렸어! 걸렸어! 오케이! 오케이! 벌집하고 아, 아 옆에랑 아 왜! 그러면은 여기다 걸고 이렇게 하고 받쳐주고 아 용암은 떨어지는구나. 아 요렇게 걸어야 돼. 요렇게 여기서 걸어. 아주 깔끔하죠? 자 너무 쉬워요. 이제 UFO 못하게 막 자꾸 하는데 뭐 앞 좀 가봐야 알겠죠? 지금까지 뭐 튜토리얼이었던 것 같고 요거는 UFO로 해도 칭칭껌으로 하면 용암에 빠져 죽나? 아 의도했어요. 의도했죠. 아 다시 어 돌아왔다. 갱얼지로 돌아왔다. 칭칭껌. 아 의도 아 잠깐만 납작쿵으로 하자. UFO 버거가 짱이야. 아 거의 이렇게 요 정도 우주선. 오케이. 자 요거 찔러찔러는 찔러찔러까지 안 오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죠? 아! 아! 여기 옆에서 찌르는구나. 찔러찔러가 싹 이거 어때? 그러면 돌아가면서 얘가 아 오케이 나 이해했어. 달팽이관 달팽이관으로 이렇게 한번 막아줘. 오케이 달팽이관 아 별 두 개 왜? 다시 해? 내가 많이 썼나 재료를? 오케이 3초 버티고 여기서 3초 버티고 달팽이관 한번 받아주고 오케이 오기 전에 바로 탈출. 500원 너무 쉽죠?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이거 뭐야? 너무 쉬운데요? 하드로 가자. 자 여기 뭐 얼라들이 나는 거지 뭐. 씨. 하드 바로 뭐야 이거? 텐트 뭐야? 뭐 하자는 거야? 아 벌들이 쎄! 말벌이야 말벌. 벌들이 쎄네. 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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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쳐주고 걸어주면서 어? 너무 쉽다 근데 떨어지는 거? 아 아 오케이 야 이제 어렵다 잠깐만 아 안쪽 있네? 오케이 이해했어 잠깐만 여기 떨어지면 어어어 아 이해했어 지금 잠깐만 이거 이놈 봐라 잠깐만 아 세네 오케이 이해했어 최고 학교 됐다 아!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최고 효율. 아, 효율에서 떨어진다. 옆에 막아줘야 돼요. 오케이. 못 오죠. 오케이. 최고 효율. 아! 아, 자꾸 뚫고 오네? 나 알았어. 아래에 있는 벌은 위한테 안 와. 왜냐, 어그로가 오른쪽에 끌렸거든. 그러니까 얘는 받쳐줄 정도만 하면 돼. 그럼 요 정도 재료 아낄 수 있죠? 여기서 확실하게 막아줘, 남은 재료로. 얘는 위로 안 온단 말이야. 이 아래에 있는 벌은 위로 안 와. 오케이, 좋아요. 개꿀. 오케이 이해했어.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보호. 오케이 누브라처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막아주고요. 어 떨어지려고 하는 거 그거는 이렇게 라이브 서로의 균형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는 라이브의 형세 이렇게만 해줘도 떨어지는 개와 올라가는 벌이 만나서 환상의 하모니로 유지됩니다. 자 보세요. 더 걸어야겠다. 여기를 조금 더 무겁게 자 여기서 이 정도만 해도 돼요. 환상의 하모니 보세요. 환상의 하모니 그죠? 벌이 밀어주고 계속 올려줘요. 계속 벌로 오케이 벌의 부력으로 버텼다. 벌이 오히려 도와줬다. 자 너무 쉽다. 자 이것도
이거 라이브 시방이라는 점. 윗벌이 있었네. 잠깐만. 하나는 여기다 꺼내놓자. 하나는 걸어놔. 하나는 걸어놔요. 하나는 널고 하나는 매달리고. 저 4,900원 여기다 현질 가지고 뽑아야 되거든요. 4,900원 어치만큼 재밌어야 되나. 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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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밀어주죠 밀어주죠 밀어주죠. 뒤로 안 돌아가죠. 오케이. 내다버린 5,000원 되게 재밌을 것 같이 광고해놓고. 처음에 어그로가 이 개한테 끌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살짝 보호해주면 될 것이다. 아 내다버린 5,000원 밀어줘 밀어줘 벌이 밀어줘. 아 안 밀어줘. 커튼쳐. 오케이. 어? 알았다. 나 알았다. 나 알았다. 이게 떨어지잖아. 떨어져도 상관없게끔 계속 있어. 떨어져도 상관.. 아 뒤로 돌아오네. 오케이. 떨어지면서 벌 가두기. 너무 쉽죠. 사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기 싫었을 뿐. 사실 너무 시시해서 하기 싫었을 뿐 이렇게 하면 돼요 다. 아 하기 싫었을 뿐. 자 누브라로 맞고요. 위로 오는 건 누브라로 맞고 아래서 오는 건 라이브로 맞고. 뭐 떨어져 상관없잖아. 와 치워버리고. 넌 가있어 나가있어 하고 이 철사가 맞아주는 거. 넌 나가있어. 여기다 걸고 라이브의 형태 시방이라는 점. 자 서로 밀면 자 여기 올려주고 깔끔하고요. 인체공학적으로 라이브 스타일. 위에가 막혔는데 오케이 라이브 스타일로 서로 해주면 돼요. 그럼 균형 딱 균형 맞아 떨어지면서 서로 밀어주면서 벌들이 밀어주면서. 오케이 이건 UFO 좀 약간 더 길게. 뭐야 이건. 아 이런거 좀 짜치는 스테이지는 좀 빼줘요. 뭐야 이게. 펀 스페이스사에서 나온 버전 해보세요. 강아지 게임 엄청 많아. 이 강아지 게임 해볼까? 이것도 500만인데 이거 개 지키기 게임 아닙니다. 본 게임보다 개 지키기만 퀄리티 높여서 따로 파는 게 돈 더 벌었을 듯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 개 지키는 게임만 있는 게 아니고 수집형 RPG야 여기 지금 보면. 이게 메인이었어. 요거 키우는 게 근데 얘네 키우는 게 메인인데 이 강아지 게임이 인기가 많으니까 대가리를 강아지 게임을 집어넣어서 미니게임으로 강아지를 집어넣고 메인이 수집형 RPG였어요.